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으면서도 인기가 많은 포뮬러 1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F1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는 다 알죠. 세계 3대 자동차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식 이름은 FIA 포뮬러 1 챔피언십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제 자동차 연맹인 FIA가 관장을 하고요. 포뮬러는 모든 참가자의 차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1950년 영국 실버스톤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뽑는 월드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이 열리면서 바로 이 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포츠라면 경기 방식이 있잖아요. 그 F1의 경기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 누구나 다 꿈꾸시죠. 네. 바로 이 F1 드라이버들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거를 각 나라마다 준비된 서킷을 경주하는 걸 그랑프리라고 하는데요. 이 그랑프리에서 많이 우승을 해서 점수를 많이 쌓은 드라이버가 최종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죠. 네, 근데 F1에 출전한 차들은 제 차랑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런 뭐 규격이나 제한 이런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일반 차에 비해서 일단 많이 좁죠. 그리고 네. 불편하게 생겼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대당 100억 원이 넘습니다. 차량을 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총 하이테크 기술력과 소재를 쏟아부어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계도 지난해 최초로 출전을 했습니다. 한국계 영국인 한세용 씨가 첫 출전한 경기에서 16위로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F1을 넘어서 다음 대회인 르망 2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회가 영화로도 맞아요. 만들어지고 이래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아, 예, 예. 네, 저도 봤는데요. 네. 재밌게 포드 대 페라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죠. 이 대회는 프랑스 르망 서킷에서 열리는 스포츠카 레이스입니다. 1923년에 시작돼서 자동차의 고속 성능뿐만이 아니라 내구성까지 입증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모터스포츠는 속도를 겨루는 건데 내구력 테스트에 중점을 뒀다면 경기 방식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르망 24는 24라는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레이서 3명이 교대로 24시간 동안 달려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파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경기를 24시간을 한다 치면 지켜보는 사람도 자다 깨다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켜보는 사람도 교대로 지켜봐야 전해 주고 3명씩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축제 같은 대회예요. 사실 이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부터 프랑스 르망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경기장에 모여서 벌판에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거기서 퍼레이드도 열리고 일반인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축제를 즐기면서 또 같이 관람도 하는 형식입니다.